안녕하세요. 아찔로망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에 있는 시장을 소개할 텐데요. 네 개가 있거든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여수 수산시장, 그리고 교동시장, 서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서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시장은 다음 영상에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자, 이쪽이 서시장 북문이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 서교동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시면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북문 쪽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서시장은 여수시 전통시장이거든요. 한 50년 역사가 넘습니다. 네 군데 정도 소개할 곳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족발이고요. 두 번째는 안하고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수 꿀빵. 우리 어릴 때 먹었던 빵이에요. 꿀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그 우뭇가사리 해초를 가지고 만든 우무가 있어요. 콩우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저쪽 지금 관통을 하면 저쪽에 그 교동포차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버스 정류장 쪽에 들어오는 쪽. 그래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장은 곱창골목이에요. 돼지 머릿고기, 곱창 머릿고기, 새끼보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곱창 한 점에 새김치에 소주 한잔 하시면 좋죠.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나왔는데. 자, 여기 지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안하고회. 안하고회지. 혹시 안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안하고 좋아하시면, 여기 두 집 중에 한 군데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미의집하고 서정의집 있죠. 이렇게 이야, 이 안하고집입니다. 안하고 이걸 썰어서 내줍니다.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집입니다. 안하고 이야, 여기 조개 굉장히 실하네. 요즘 조개 맛있는 차림입니까? 때는 품으로 하고요. 좀 조개는 좀 덜 맛있고 홍합이 요새. 아, 요즘에는 홍합채래요. 홍합채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얼마씩 파는 거예요? 5,000원씩. 어유, 한 끼 해 먹겠네. 요즘은 홍합채랍니다, 여러분들. 아, 제일 맛있을 때랍니다. 청각이네, 청각. 아, 꼬막도 보이지, 꼬막. 아, 우리 어머님이 맛있돈인가 봐요. 맛있는가 봐, 맛이. 맛있어, 진짜 있다요. 아, 그죠?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침 5시에. 아, 새벽에? 응. 아, 일찍 나오셨네? 아침장에 갔다가. 아, 아침장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넘어오신 거죠? 예.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아침 시장을 교동시장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후에 넘어오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후에 장사꾼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조개를 까시네. 이쪽으로 한번 나가면 바로 버스 타는데 큰 길가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채소상들이 많고요. 이렇게 이쪽이 큰 길입니다. 많이 파셨어요? 안 팔려. 날이 더우니까 안 나왔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나오겠죠, 뭐, 이제. 다 파셨구, 뭐. 어? 요즘 참외가 제일 맛있을 때입니까? 예. 참외가. 여러분, 참외가 맛있을 때랍니다. 일하지 얼마씩 해요? 8개부터 묶어놨어. 아, 이게 만 원씩에? 이게 만 원씩, 이건. 요것도 만 원? 아, 참외가 아주 좋네요. 8개, 만 원이라는데. 제가 촬영만 아니면 한번 사가겠는데.
들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합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쪽이 이제 반찬집이고요. 어휴, 택배 많이 나가네. 이렇게 골목골목 시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놀러 오셨다가 한번 오세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 떡보들 좋아하시겠네. 이야, 옛날 통닭도 있습니다. 아, 여기 닭강정도 있네. 어, 이래 아주 16,000원짜리. 맛있겠네. 우리 여기 서시장에서는 딱 볼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족발집이 유명합니다. 우리 여수, 아, 족발집. 그 중에 여러분들 아주 소문난 족발집이 바로 여기 있네요. 보이네요. 돌산 족발집이라고요. 여기 이분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진 돌산 족발집. 어,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 관광객들한테. 예. 저희 집이 조금 유명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유명하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 현지에서 유명해요. 아니, 현지 나도 먹는데. 아, 아저씨 현지인. 그렇다.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예. 현지인이. 아, 족발집이야. 뭐, 돌산 족발 알지. 그러니까. 예. 아, 먹음직스럽죠. 윤기가 쫙 흐릅니다. 우리 현지인들한테 인기 있는 집. 맞아요. 현지인한테 인기 있는 집. 돌산 족발입니다. 기억했다가만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리 올 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아이고,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아이고.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집 짱이네, 짱.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볼 데가 있습니다. 이야, 이제 성만. 여수 꿀빵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수 꿀빵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야, 콩우무입니다. 콩 우뭇가사리 콩물 아주 진하네요. 콩물이 또 이런 거는 이런 한 번에 얼마예요? 3,000원. 작은 거 2,000원. 아, 여름에 참 기가 막히게 시원한 거 맛있는 거. 이지김밥도 좀 맛있다 그래요. 이지김밥. 어디야? 서정선에. 아, 요즘 또 김밥 괜찮다 그래요. 자, 여수 꿀빵. 얘가 여수 꿀빵집입니다. 여수 꿀빵. 사랑빵집. 오늘 꿀빵은 안 받으시네. 이야. 여기 여수 꿀빵입니다. 예. 이렇게. 이분이 상당히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꿀빵을 만드시더라고요. 한번 여수 빵 드시러 한번 오세요. 여수 꿀빵집입니다. 자, 이제 두 군데 소개했으니까 서시장에서는 뭐 족발집 하나, 꿀빵집 하나. 아. 신발. 아, 요즘에는 뭐 신발들도 이 메이커들이 좋은 데가 많이 생겨버려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이 길을 좀 나가면 교동포차하고 연결되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동포차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시장이 파장을 할 시간이죠. 대부분 저녁 한 8시 정도가 되면 여기 다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야, 보십시오. 5,000냥, 10,000냥. 이렇게 아침 시장에 팔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 서시장이 이래요. 아침 시장에 팔고 남은 것들. 아, 병어 요즘 맛있을 때입니다. 병어.
요게 서대입니다. 서대. 서대 지금 말리기 전 생물. 붕장어. 갈치가 지금 요즘 금어기일 텐데 갈치가 나왔네. 아유, 소라입니다. 소라. 이 소라 잎이 노란 거 있죠, 이렇게. 요게 참소라입니다. 이게 노랗지 않고 하얀 것들은 개소라입니다. 아, 우리 요새는 고동이라 그러는데, 고동. 이야, 보말. 다른 지방에서는 보말, 뭐, 제주도 같은 데는 보말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찍어도 돼요. 사모님 한번 찍으실래요? 뭐, 화이팅 한번 할래요? 여수 많이 올라 오세요 한번 해서요. 여수 많이 오세요. 여수 많이 놀러 오세요. 와, 보시고 안 해, 안 해. 보시고. 응. 관광객 여러분, 내가 대신해야 되나? 관광객 여러분 놀러 오세요. 싸게 줄게요. 놀러 오세요. 싸게 줄게요. 그래요. 잘 파세요. 야, 자방 고등어.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실랍니까? 요거, 나는 요거 사겠네. 예, 집에 가서 손질하기 싫어. 예. 아, 네, 요거, 아, 좋네, 만원짜리. 아, 뭐,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실 거야? 나는 요거. 요쪽에 포차. 여기도 포차가 들어와요. 이렇게 예. 낮에는 장사하시고, 뭐 밤에는 포장마차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얘가. 저녁에 오시면 또 얘가 달라져요. 두 얼굴 가진 거리. 오랜만에 시장 오니까 재밌네. 아, 또 우리 할머니. 할머니. 속옷 고르신. 우리 할머니 속옷 골라. 아까 그 우무, 우무. 와, 이거 아실까?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전국에 계신 분들. 아, 그럴까? 야, 이거 콩도 갈아줍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우무 있네. 야, 이거 우무 탱탱. 자, 여름입니다. 와, 이거 콩가루 아주 진하게 빼주시네. 야, 맛있겠다. 자, 여름에는 여기 콩가루 여기 콩 우무국도 파시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즉석 콩물 우무 팝니다. 오셔서 더우시면 여기 오셔서 우무국 한 사리 딱 드시면 맛있겠네. 수고하세요. 이야, 아, 직접 이렇게 해주네. 이야, 이거 싸주는 거야, 이거. 아, 덥네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장 그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여기는 시장 다닐만 합니다. 이렇게. 더워도 여기는 좀 냉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갓김치. 예. 야, 이거 갓김치. 오, 짤막짤막하니 부드럽겠다. 밥이 나 없어요. 아, 이 부드러운 갓이네. 이것도 없다요. 이제 건강한 갓이. 없어요. 요즘 갓 1kg 얼마예요? 12,000. 12,000원. 많이 올랐네. 갓이 없으니까. 갓이 없으니까. 이야,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당분간 한 달 동안. 또 갓이 이렇게 짧은 것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예, 아주. 쏴. 예, 부드럽고 팍 쏜답니다. 이야, 맛있겠네. 아, 얘가 23번이네. 포장마차 해물삼아 23번집. 아, 부진하네. 벌써 문 여시네. 얘 부진하신 분들이 돈을 벌지. 저 교동시장. 교동시장에서 저 횡단보도 지나서 이거 오시면 되고요. 네, 저 건너편이 서시장이에요. 요 건부터 이 건물이 서시장 건물입니다. 전체 블록이. 자, 오늘은 이만 찍고 가겠습니다.